자, 우리 이제 이론에 이어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추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웬만한 내용은 거의 이론에서 기본 이론반에서 거의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에다 플러스 알파에다가 더 심화된 내용까지 거의 대다수를 했고요. 극히 드물게 플러스 추가되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극히 드물고요.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공부하기는 한 번에 다 하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 부분 나눠서 복습도 하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OX 문제도 우리가 이론반에서 풀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OX는요. 조금 간단한 OX들이 좀더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 심화 과정에서는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우리가 그냥 이건 플러스 알파를 봐두세요, 읽어두세요 했던 내용의 OX도 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은요,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해서 법규, 그리고 그다음에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뭐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데 특히 법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땐안 나올 때도 있고, 가끔가다 나오고 이런 파트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심화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과하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하면 할수록 이게 할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솔직히 법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까진 가지 않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대충 보고 이렇게 넘어갔던 플러스 알파 내용들도 조금 OX를 통해서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미생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위생 지표균, 오염지표균 전까지의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먼저 한번 출력을 해서요. 먼저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강의를 들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복습하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1장에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 먼저 나오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의 정의, 간혹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단독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되고 보기 하나라도 출제가 잘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그리고 또 하나 WHO 정의, 또그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우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요, 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상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상은요, 식품위생이라는 건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뻔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어요. 대상 물어보는 거 은근히 나옵니다. 종종 출제가 돼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래서 뭐 가로넣기도 나왔고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 했었어요. 실제 다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그리고 음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WHO의 정의도요, 가로넣기로 나오기도 한 적도 있고 문제 보기 하나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식품을 뭐 하는 거냐면 기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요, 생육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생육 말고도 우리가 기르는 거는 또 이렇게 생육 말고도 뭘 쓰기도 하냐면, 만약에 식물이다라고 하면 재배.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가축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뭐를 사용해도 되냐면 사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생육 이렇게 쓰긴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재배 내지는 사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떤 표현에서도 맞습니다. 생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생육이지만 재배, 사육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런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뭐할 때까지요? 섭취요.
섭취할 때까지 섭취죠. 섭취 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했죠. 자, 근데 책에 따라서는 완전 무결성 대신 뭐를 쓰는 책도 있냐면 악화 방지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솔직히 건전성하고 완전 무결성 영어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 묶어서 그냥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이게 왜냐면 영어다 보니까 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어떤 이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 제일 많고요. 간혹 악화 방지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그냥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더라라고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이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요. 우리 목적 여러분 그 바뀌는 거 아시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올해 12월달, 2022년 12월달부터 목적이 좀 바뀌죠. 그래서 목적 그 바뀐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자, 그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X죠. 여러분 목적도 그거 아세요? 목적도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 틀렸죠? 바뀐 내용 부분은 맞아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요. 앞쪽이 틀렸어요. 우리가 그랬죠.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이 아니라고 했죠. 질이요.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방지를 해서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겁니다. 양 아니에요. 질이었어요. 자,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죠. 자,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단어 하나 바꿔서 되게 잘 나와요. 경기도. 자, 여러분들이 그 단어 바뀌는 거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다 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등과 같은 병으로,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우리 첫 페이지 그 그림에도 있었어요. 그쵸? 10페이지 그림에 있었죠.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그 다음에 감염병이라는 질병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겹치는 부분이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들이었죠. 자, 그래서 일부 식중독이기도 하면서 감염병이기도 한 애들.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애들은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증상을 주로 하는 감염을 가지고 수인성 식품에게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봐 두시면 돼요. 거기 이런 애들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중독이기도 하면서 감염병일 수도 있는 애들.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자, 3번은 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식품의 위해 요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요. 자, 내인성 그럼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유독 유해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인성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인성 내지는 유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인성 내지는 유기성. 여러분 유기성 그러면 어때요? 원래 식품이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기성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을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던 막 식중독에 나와있던 내용이라든지 감염병이나 기생충에 나와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우르시올 나와있죠. 자, 우르시올 그러면 온나무에 들어있던 성분이에요. 알레르기성 피부염 일으키는 물질이었죠. 자, 원래 온나무 자체 함유되어 있는 유독 성분이죠.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유지. 원래 기름에는 없는데 산화가 되면은 문제가 되죠.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유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식품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있죠. 자, 식이성 알레르겐,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치넬라, 스피랄리시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였게요? 보기로도 되게 잘 나오죠. 이 자체라도 보기로도 잘 나오는데 섬모충이죠. 섬모충. 자, 섬모충 기생충이가 중간에 오염이 되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외인성입니다. 자, 그럼 식물 알칼로이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식물이랑 붙어 있죠. 자, 식물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독버섯에 들어있는 무스카린 같은 거거든요. 뭐예요? 내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카바릴. 여러분, 이 카바릴, 이거 뭐였을까요? 카바릴? 농약이었죠. 카바메이트제 농약이었습니다. 자, 농약이니까 뭐, 이거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거죠? 외인성. 자, 그 다음에 트리알로메탄. 여러분, 트리알로메탄은 뭐였을까요?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었죠? 유기성. 자, 그 다음에 사일로시빈. 여러분, 사일로시빈 어디서 들어봤는데? 독버섯의 독성분이잖아요. 자, 독버섯의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롱가리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롱가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였을까요? 유해성, 유해 표백제였죠. 그러니까 이거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도모이게시드. 기억상실성 조개독이죠. 자, 기억상실성 조개독이니까 이거는 내인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조개가 갖고 있던 독성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시클라메이트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 시클라메이트도 보기로 잘 나오죠? 유해 감미료예요. 자, 이거 유해 감미료니까 뭐예요?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카다베린. 카다베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카다베린 뭐였을까요? 이거 리신이 탈탄산.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아미노산의 탈탄산, 리신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오제닉 아민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유기성이죠. 자, 모노클로로판기올, 우리가 일명 줄여서 MCP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분의 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발암성 의심물질이었죠. 자, 이거는 중간에 생성되는 거니까 유기성. 자, 카다베린도 유기성, 모노클로로판디올도 유기성. 자, 그 다음에 우리 니트로소 다이메치라민 그랬죠.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있었거든요. 이름 비슷한 게 있죠. 니트로사민의 일종입니다. 니트로사민의 일종. 그럼 니트로사민 중에서 가장 발암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자, 니트로사민, 우리 뭐예요? 햄 같은 거, 베이컨 같은 거 제조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유기성. 자, 그 다음에 말토리진. 이 말토리진은 뭐였을까요? 말토리진? 자, 말토리진은 뭐였냐면 곰팡이 독이었어요. 아스페르길로스 속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이었죠. 자, 이거는 뭐, 이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니까, 곰팡이 오염되어야지 발생하죠? 외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노피시스 톡신. 디노피시스 톡신. 이거 뭐였을 것 같아요? 식중독에서 우리도 이것도 했거든요? 디노피시스 톡신, 그러면 설사성 조개독이야. 그럼 설사성 조개독은 원래 조개 자체가 함유한 독소니까, 조개 체내에 있는 독소니까 내인성으로 분류가 되죠. 자, 네, 말라카이트 그린. 이건 기억나시죠? 우리, 저기 뭐예요? 양식 어류, 어류 양식할 때, 민물 생선들 양식할 때, 곰팡이병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자, 이 말라카이트 그린, 외인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생선 지나치게 굽게 되면은 우리 뭐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죠.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혜태구리 아민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었어요. 유기성이죠. 자, 그다음에 멜라민. 이거 우리 단백질 증량제로 사용을 했었죠. 자, 이것도 외인성. 이건 외인성이죠. 이건 첨가하는 거죠. 단백질을 증량할 목적으로. 자, 그다음에 트리코테신. 그럼 트리코테신은 뭐였을까요? 곰팡이 독이요. 푸사리움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이죠. 그럼 곰팡이 독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외인성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그냥 산화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우루시올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르게 섞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식중독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데서 다 봤던 내용들이지만 다 봤던 단어들이지만 또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라고 만들어놓은 문제니까요. 연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요인 분류하는 거,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분류하는 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거는 5번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런 비슷한 유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식품위생 행정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이런 것 등은요. 식품 위생 행정에 포함된다. 자, 이 내용들은 다 식품 위생 행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아니죠. X요. 뭐가 아닐까요? 식품 영양을 개선하는 건 식품 영양 사업이지 위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건 식품위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법 보면은요. 식품 영양의 어떤 개선이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식품 영양 표시 정도가 되어 있지 표시는 뭐예요? 알리기 위한 거죠.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지 어떤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건 다 보건사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5번 X가 돼요. 식품 영양의 개선, 행정과 식품위생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6번 충청도 교육청 이런 데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주관부처 창 연결하는 문제.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초산부, 식약처이다. 오죠. 세 개 부서가 다 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X죠. 왜 X일까요? 여러분, 축산물 이렇게 들어가서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누가 해요? 식약처요. 이거 식약처고 합니다. 예전에는 축산물품질관리법, 그래서 이거 예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를 했어요. 근데 법 자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위생이 들어가면서 식약처로 넘어왔어요. 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입니다. X. 자, 먹는물관리법 주관부처 환경부죠. 주세법 주관부처 기획재정부죠. 둘 다 옵니다. 자, 그래서 주관부처 연결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7번 식품위생행정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식품위생행정제도 대표적인 것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어떤 제도다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 자, 영업자가 직접 뭐예요? 기준과 규격을 맞는지 검사한다 그랬죠. 영업자 자체가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건 자가 품질 검사죠. 자, 첫 번째 들어갈 거 자가 품질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해서 음식점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이거 음식점 위생 등급제죠. 자, 음식점 위생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 표시되어 있는 거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식품 이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쓰실 줄은 몰라도 구분하는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게 설명이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제도다라고 연결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이거는 교육청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경기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요,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원활과 제품의 안전 향상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제조한 사람이 책임도 져라, 이거였죠? 이거 뭐예요? 제조물 책임법이죠. 제조물 책임법. 우리는 이제 뭐 식품과 관련된 거니까 주로 식품 제조물 책임법.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도가 되겠어요.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벌써 여기는 힌트가 들어가 있죠? 회수하기 위한 거. 회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회수 제도라고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제도들을 거기 묶어놨어요. 다섯 가지를.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뭐 세부적인 문제는 또 이렇게 8번부터 시작을 하죠. 자, 8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기억나시죠? 자,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은 2년마다 조사, 평가하고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은 3년마다 조사, 평가한다. 여러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몇 년마다 조사, 평가했었냐면, 3년이었죠. 3년. 자,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 그 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 업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몇 년마다였냐면요. 2년마다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일반적인 경우는 3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력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2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만 해당이 되는데 2022년 12월부터 더 들어가는 게 있죠. 뭘 제조하는 사람이 더 들어가요? 자, 여러분 책 혹시 다 가져오셨나요? 16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추가되는 제조 가공업자들이 있어요. 어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들이냐면요. 여러분 거기 16페이지 박스 보세요. 시행규칙에 박스를 보시면은 시행규칙 제65조 2에 2호 보세요. 2호. 자, 이런 경우가 추가됩니다. 임산 수유부용 식품, 특수 의료용도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이런 애들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도 올해 12월부터는 2022년 12월부터는 이 사람들도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요 세 개가 더 늘어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X가 되죠. 두 개가 서로 바뀌었어요.
자, 다음에 9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보관이요. 우리 뭐 기록 같은 거 보관할 때 대체적으로 거의 몇 년이 많으냐면 2년이 많아요. 여기 2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지금 현재는 유통 기한이죠.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예요? 소비 기한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소비 기한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죠. 자, 다음 10번도 보세요. 자가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서 몇 년간 보관해요? 2년간 보관합니다. 오죠. 자, 그래서 9번, 10번 보세요. 다 기록서 얼마나 보관하냐면 2년간 보관합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석과 관련된 기록도요. 몇 년간 보관해요? 2년간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년이 제일 많아요. 기록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 기록, 그다음에 자간 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 해석과 관련된 기록 이런 애들은 2년간 보관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11번. 위생 등급의 유효 기간은 위생 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생 등급을 지정한 식품 적격업소에 대해서 2년간 출입 검사 수거 등을 면제한다. 우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유효기간 있었죠. 이 유효기간은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었냐면 2년이요. 2년. 2년이었어요. 그래서 11번 X입니다. X. 자, 11번의 답은 X인데요. 여러분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있잖아요. 요거 한국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을 했었죠. 이런 한국... 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는 게 하나 또 뭐 있었냐면 해썹이요. 해썹.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해썹도 같이 해놨죠. 유효기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우리가 2년이었잖아요. 그럼 해썹 인증 유효기간 기억나세요? 해썹 인증 유효기간에 인증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었을까요? 3년이요. 3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년, 해썹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자, 그래서 햇삽의 인증 유효기간은요,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햇삽이죠, 햇삽.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2번. 자가품질 검사 기억나시나요? 자, 이 자가품질 검사의 적용 시점은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오지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해석 적용업소의 경우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이다. 오지야. 우리가 이 해석 적용업소의 경우 조사평가 결과,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조사평가 결과 만점이 95% 이상이면요, 자가품질 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었죠. 옵니다. 자, 13번의 답은 온데요. 그거 한번 묶어봤어요. 자, 거기 보세요. 해서 적용업소의 정기조사 평가 결과 만점에 아까 몇 프로 이상이면 자가품질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어요. 95%. 자, 그래서 우리가 95% 이상인 경우 세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세 가지 혜택. 그 세 가지 혜택을 묶어놨습니다. 해썹 적용업소의 정기적인 조사 평가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기조사 평가도 면제가 되죠. 몇 년이나 면제가 됐어요? 2년이요. 2년간 정기조사 평가가 면제되죠. 예외적으로 면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김치라든지 즉석 섭취 식품이라든지 뭐 비가열 식품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되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간 정기조사 평가를 면제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는 더 있었죠. 위생교육이요. 위생교육도 우리 면제받았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교육이었냐면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그 다음 연도에 뭐였어요? 정기 교육훈련. 여러분 우리
햇살과 관련된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죠. 신규 교육훈련하고요, 정기 교육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기 교육훈련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요? 종업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영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되자 정기조사 평가 면제되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가품질 검사는 영업자 스스로가요,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품질이 적절한지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는 게 자가품질 검사고요. 정기조사 평가는 저기 어디서 나와서요? 지방식약청이라든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게 바로 정기조사 평가예요. 그래서 이건 별개의 조사 평가라 보시면 돼요. 별개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 면제, 2년간 정기조사 평가 면제, 이걸 같이 보시는 경우 종종 있어요? 두 가지는 별개의 검사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검사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주체가 돼서 검사하느냐? 그것도 달라요. 스스로 하는 건 자가품질 검사. 그 다음에 뭐 지방식약청이라든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게, 그게 바로 정기조사 평가였죠. 자, 그래서 95% 이상인 경우 세 가지가 이런 혜택이 있어요. 면제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묶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 회수와 관련된 거네요. 자, 회수 계획에 따른 회수 계획 양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그쵸? 5분의 4요. 그래서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을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면제가 됐었죠.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경우 있죠? 어떤 경우 회수하느냐? 15번. 폐류 독소 기준,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이나 곰팡이 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대장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자, 이 회수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다 했었는데요. 자, 이 중에, 회수 대상이 아닌 게 하나 끼어 있어요. 보통 우리 식품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중금속 기준도 있었잖아요. 식품에 이런 중금속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위반하는 경우 당연히 회수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아니냐?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식품을 안전성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요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표시만 하면 되지 회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죠. 자, 그래서 15번에다 X가 됩니다. 자, 이런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뭐 있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회수 대상인 경우 아닌 경우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책 34페이지에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기준이 있는 건 그런 기준을 위반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가 회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번,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도에 이어서. 자, 식품위생법, 제일 먼저 16번은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요, 가로넣기로.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보기 하나 정도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종종.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의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자, 첫 번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식품을 넣거나 싸는 거예요. 그럼 넣는 건 뭐예요? 용기요. 싸는 건 뭐예요? 포장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는요, 용기 포장입니다.
포인트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식품을 넣거나 싸는 거예요. 넣는 거 용기, 싸는 거 포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우리 경기도 시험 문제 보기로도,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험 요소? 뭘까요? 위해죠? 위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이죠. 식중독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일반적인데 이런 애들도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단 말이죠. 용어정의.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요,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같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사용한다 그랬죠? 공유주방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공유주방. 자, 그 다음에 용어와 관련된 마지막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게 뭘까요? 기구요? 기구. 기구죠. 그 다음에 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구에서 제외되는 것들 있죠? 어떤 애들이 제외됐어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요. 그래서 우리 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 같은 건 제외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또 제외됐어요? 위생용품이야. 자, 그래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이건 여러분 책 그 21페이지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외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위생용품, 또 하나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그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갈까요? OX 문제. 여러분, 우리 뭔가 제외되는 것들 있죠? 그거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요. 17번 보면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모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말한다. 어때요? 틀렸죠? 모든 아니에요. 여기 제외되는 반응이 하나 있거든요. 분해 반응이요.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이었죠. 자, 여기서 화학 반응 중에 분해 반응 제외됩니다. X. 자, 그럼 18번.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 일회용 컵은요. 기구에 해당이 되나? 그물이나 어망은 기구가 아니다. 그럼 그물, 어망, 기구? 아닌 거 맞죠? 왜냐면 여러분, 그물이나 어망은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그물, 어망 이런 애들은 기구에서 제외돼요. 그럼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 일회용 컵 이런 애들은 기구에 해당이 된다. 일회용은 안 돼요. 그럼 일회용은요, 다 뭐냐면은 위생용품이에요. 일회용들은 위생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은 기구가 맞아요. 일회용 숟가락은 기구가 아니에요. 그럼 일회용 숟가락은 뭐에 해당이 돼요? 위생용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일회용들은 위생용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8번에 답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자, 집단급식소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 집단급식소 정의와 관련된 것도 교육청, 경기도,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 자, 그 다음에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예요. 특정 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음식점들도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특정한 다수예요. 환자면 환자, 학생이면 학생 이런 식으로, 회사면 회사원. 자, 이런 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집단급식소인데요. 기숙사,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산업체 등의 급식시설이 해당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뭐로 분류가 돼요? 집단급식소로 법규상에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특정 다수잖아요. 여기서 이 다수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럼 이 다수는 얼마를 의미한다라고 또 규정을 했냐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자,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근데 뒤에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단, 산업체는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X입니다. 모든 급식소는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다 집단급식소예요. 그럼 그 단서 조항은 뭐냐? 그 단서 조항은요, 영양사 배치 기준이에요. 자, 이 영양사 배치 기준. 원래 집단급식소에는요, 집단급식소에는 누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냐면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다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산업체만 100명 이상일 때 영양사를 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산업체만 100명 이상일 때예요. 근데 산업체도 집단급식소의 정의는요, 1회 50명 이상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영양사 배치 기준만 달라요. 자, 우선 뒤에 단, 그 단서 조항은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관한 게 아니라 영양사 배치에 관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게 끼어 있었던 거죠. X.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럴싸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19번에다 X. 자, 그 다음에 20번. 썩거나 상하거나 설이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수입이 금지된 것,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였어요? 우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매 등의 금지와 관련되는 거죠. 유해식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번하고 21번은요, 유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와 관련된 법령이에요. 자,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이게 중요. 인체의 건강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자, 다음에 수입이 금지된 것. 그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이런 것들은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죠. 자, 그다음에 21번 보세요. 이건 조금 보기가 달라요. 21번 보면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어도 식약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판매를 할 수 있다. 분명히 거기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요. 묻어있어요. 그럴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장이 인체의 건강 해칠 우려가 없어요 라고 인정이 되면요, 판매할 수 있어요. 옵니다. 그래서 그럼 20번하고 21번 보세요. 인체의 건강 해칠 우려가 있으면 판매 못하지만 식약처장이 인체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인체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을 땐 판매가 금지가 되지만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요 라고 인정이 되면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이란다. 23페이지 우리 책 교재 23페이지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금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도 5, 21번도 5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위반했을 때 기억나세요?
위의 식품 등을 판매했을 때, 우리, 어떤 벌칙이 주어졌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컸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었죠. 제일 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이렇게 판매할 경우에는요, 제일 컸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 탄저, 구제어, 브루셀라, 선모충, 파스투렐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제로 물을 먹였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해면서 뇌증 등에 걸린 동물은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해서는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 매일 병든 동물 등의 고기 등도 어때요? 판매가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금지되는 대상이 되게 어땠어요? 많았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도 나왔고 최근에는 경북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우리 책에 23페이지 있었는데요. 그 항목들 다시 한번 봐두실 필요 있죠. 자, 그래서 22번에 모두 다 대상들이죠? 옵니다. 자, 그래서 다 판매 등이 금지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뭐 경기도에서는 한번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타 지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유의하고 그 좀 주의 깊게 받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뭐 경기도도 나왔고 최근에는 경북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22번에 그래서 오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병든 고기 절대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데 판매를 했을 때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었죠. 항상 제일 커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판매했을 때. 자, 그다음에 23번.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그다음에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그 다음에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그 다음에 유독 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었죠. 옵니다. 묶어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 크게 위해가 될 만한 것들을 판매를 했을 적에요. 제일 커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병과되는 경우 묶어놨으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영업과 관련된 거였는데. 영업.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업 중에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까다로운 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제일 커요. 영업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요, 드디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요, 직무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뭐 이거 시험 문제는 항상 비슷해요. 다음 주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로 옳은 거 내지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라는 게 항상 거의 시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뭐예요? 연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연습 문제예요. 24번은.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보라고 넣어놓은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세요.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우리 단속 업무 대표적인 뭐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였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 검사하는 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도 누구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였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영업자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위생교육은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이죠. 이런 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 누구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였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사, 영양사, 예,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하는 거.
자, 이건 어때요? X죠. 왜 X일까요? X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위생사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생사는요, 공중위생관리법에 관리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식품위생법에 관리를 받는 건 뭐냐면요, 영양사, 조리사예요.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식품위생법에 있고요. 위생사와 관련된 법은 위생사와 관련된 법령은요,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의 근거에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냐면 위생감시원이 될 수는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 지켜야 될 어떤 규정과 관련된 건 식품위생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준수 이행 여부는 확인, 지도하지 않아요. 위생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사가 들어가 있으면 틀려요. X. 자, 그 다음에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그렇죠. 이런 조치도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였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고민되죠? X예요. 계획하지 않아요. 계획을 하는 곳은 어디냐? 식약처요. 식약처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식약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건 누구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이요. 업무가 달라요. 계획을 수립하는 건 식약처.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건 식품위생감시원. 자,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그죠?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누구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그죠? 표시, 광고 기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식품위생감시원이 하죠. 옵니다. 마지막. 식품 등의 제품별 위해 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을 검토하는 것. 자, 식품의 제품별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안을 검토한다. 이거 식품위생감시원이에요? 아니요.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데서 하지. 식약처에서, 보통 이런 건 식약처에서 합니다. 식약처 업무지.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가 될 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거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가 나왔을 때 이게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연습,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